안녕하세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본부 1부, 2부, 그리고 에덴 강단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을 누리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부 1부 강단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길을 거의 다 마쳐 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 지경을 넓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상처, 문제,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편집하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각인,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언약의 깊은 뿌리를 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필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고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명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응답 그리고 그 성취를 따라가라는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전도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 보면 쓸데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그 절대 응답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지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열 가지 비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열 가지 발판, 완전히 다치고 무너진 곳을 살려내는 그 다섯 가지 확신, 이것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살리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응답을 붙잡으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우리가 속한 그 흐름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황무지 그리고 사막, 이곳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미래 살리는 보좌의 능력이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이 황무지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을 말씀으로 다시 새로이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작은 것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 성교 헌신 예배로 드려진 본부 2부의 말씀입니다. 성교는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지요. 성교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 100년의 응답을 통해서 1000년의 영향을 미치는 그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이 선교와 전도,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그런 고생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리는 전쟁인 것이지요. 그리고 선교는 또한 흑암과 빛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선교가 무엇이냐 한다면 선교는 이해 불가능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절대 가능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적 싸움은 바로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종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요. 사실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은 나, 그것으로 다시금 나를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 싸움은 실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 그것을 우리의 실제로 붙잡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정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를 누리는 그런 최고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그리고 선교 중에 선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고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춘 그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덴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덴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 서밋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응답을 누린 사람이 바로 한나이지요.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이 기도가 바로 사무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천년의 영향을 미쳤던 그 백년의 응답을 가지게 되었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제사, 그 희생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알고 희생제사를 알기는 해도 표면적으로 알기만 할 뿐 자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희생제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그리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억지로 그 이익을 빼앗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 서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고 기도 속에 항상 있었던 이 렘넌트, 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왕의 권세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진정한 왕의 축복,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언약 그리고 복음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는 그 미스바 운동, 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과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로이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깨닫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말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이 바뀌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에덴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정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 살리는 왕의 기도 그리고 선지자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현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에덴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이 정말 영원히 지속될 우리 교회 성전 시스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 응답을 누릴 그 지역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